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나? 제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좀 자주 인스타 라이브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스타 라이브로 좀 인사를 좀 드리려고 오래간만에 좀 켰습니다. 4,000분, 지금 4,000, 오휴. 순식간에 4,000분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 원래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밖에 좀 돌아다니고, 트리도 보고, 좀 캐롤도 듣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참 너무 쓸쓸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그냥 좀 인사 좀 나누려고 켰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켰습니다. 맞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6일 뒤가 2021년이에요? 와, 진짜 그러네요. 6일 뒤가 2021년이네요. 아, 18살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라이브 이거 끝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밥 먹으려고 오늘 길게는 안 하고 짧게 한 30여 분 정도 30분? 아이고 우리 추추차차 들어왔네요. 저희 코디 스타일리스트 분 들어와 계시고 4200분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시면 제가 우울해 보인다고요, 제가? 저 우울하진 않고요.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좀 론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새드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쓸쓸함과 우울함을 좀 같이 떨쳐버리고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많은 데는 웬만하면 피해야 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거리두기 잘 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 아마 금방 위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하게 보여요. 솔크는 아니라서. 저는 솔크가 무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점점 잘생겨지시네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캡처 뜨고 영상 또 이제 할 텐데, 괜찮아야 될 텐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방송에서 매번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런 모습들도 또 보여야죠. 네. 오빠 안경 왜 쓰셨어요? 안경 원래 써요, 안경. 안경 원래 쓰는데 원래 안경 씁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눈이 굉장히 나빴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좀 밤이나 이럴 때는 조금 빗번짐 같은 게좀 있어서 안경을 웬만하면 좀 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뭐 잠깐 하나만 갖고 올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뜨거워. 보이세요? 우와.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대신 끌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거워. 잠깐만요. 혼자 너무 바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잘 껐어요. 힘들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친누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필통. 3단 필통. 딱 열면 착착착. 로봇이 변신하고 막 이런 필통. 그런 거 포장해서 받고, 또 친구들끼리, 그때는 엽서,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막, 연필, 뭐 색연필이나 이런 거, 크레파스로 직접 그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아, 뜨거워. 자석필통 맞아요. 자석필통 맞아요. 반짝이 풀, 자석필통, 반짝이 풀막 이런 걸로 했었죠. 오, 크리스마스 실. 맞아요. 크리스마스 실 있었죠. 요즘에 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수술했어요.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아, 수술하셨구나. 빨리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까먹었네, 또. 찬 겨울이 왔다. 그리고 겨울에 그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아, 썰매를 타는, 그 다음에 또 몰라요. 집에 와서, 이제 좀 씻기 전에, 아까, 오늘 또 크리스마스고, 또 지금 너무 다들 힘든 시기라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좀 라이브 방송을 좀 켜기로 했어요. 어린애들은 해가 는 줄도 모르고 계속 몰라요, 그 뒤에. 민호님, 제가 많이 아픈 환자인데 민호님 노래 들으면서 회복됩니다. 아유, 힘내십시오. 저희가 진짜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노래 부르고 방송에서 모습 보면서 힘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을 때, 한편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직접 뵙고 이렇게 노래하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랑했나요? 아, 차차차 실수했네. 깜빡했었네. 왔다따따따따 누난 내게 한마디 하겠지. 아리까리 모르는 게 여차라지. 예쁘면 다 그래. 변덕스런 누나의 마음 모르겠어. 이런 노래입니다. 그 진짜 많이 심각하죠, 지금. 코로나 많이 심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한명한 명이라도 좀잘 지켜야 될것 같아요. 거리두기 잘 지키고 빨리 이 위기가 좀 극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뵐수 있는, 뭐 콘서트도 그렇고 뭐 가까이서 행사도 그렇고 빨리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TV로만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코로나19 조심하십시오. 7번 곡도 아프니까 사랑 이랬지. 잊으려 애를 쓰니 더 보고 싶더라. 한마디씩만. 피부 비결은, 피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피부는 좋은 편은 아닌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방송 같은 거할때 웬만하면 좀이 결점들을 좀 커버를 하려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니까 피부가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퇴고요. 이건 은퇴.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이거 왜 자꾸 꺼지지? 방송이. 제가 즐겨 쓰는 거는 이 안경이 있습니다. 이게 금태 안경이에요. 상현이 왔구나. 상현 안녕. 코에 점인가요? 어디 점이요? 아, 이거 점이 아니고, 얼마 전에 뭐가 났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짰어요.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안경 벗을까요?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잖아요. 저 아저씨 맞잖아요. 아저씨요. 아, 이거 자꾸 껐다 켰다 해주지. 보여드릴까요? 조명이에요, 조명. 사슴 농장 맞습니다. 아, 이거 너 자꾸 꺼지냐? 왜 그럼? 뭐가 문제일까? 손으로 계속 쳐야 되겠다.
아,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탑6 중에 누가 가장 잘 통하나요? 영탁이 왔네, 영탁. 아, 우리 탁이 왔네. 여러분, 영탁이 들어왔습니다, 영탁이. 탑6 중에 누가 제일 잘 어울리니, 제일 잘 통하나,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다잘 통해요. 이 질문이, 그냥 워낙에 가족이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전 12개월 아기랑 같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기는 늘 귀엽죠. 이상형 이거 좀 진부한 이상형. 이상형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상형. 장탁 앨범 내주세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원이 진짜 뭐 할래나. 저녁은 드셨어요, 다들? 네, 뽕숭아학당이랑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이는 저희 모습이 진짜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는 뭐 방송에서 막 이렇게 예능, 원래 예능인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예능 하시는 분들처럼 100%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방송하자, 재미있게. 그래서 아마 보이는 모습이 대부분이 아마 진짜 모습일 거예요.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더 격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오빠 여기 라이브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영탁이 아까 낮에 라이브 방송 했는데, 했을 텐데. 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자가격리 브이로그 너무 잘 브이로그 아니고 아 자가격리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저녁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민호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용 가수 이후로 처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가슴에 내가 있군요. 타가 무슨 말이야? 형 가슴에 내가 있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뭐 있나? 요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네. 희재, 찬원이, 동원이, 영웅이 지금 다잘 있습니다. 잘 있어요. 지금 헤어스타일 뭐 아무것도 안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미스터 피자 드셨어요? 미스터 피자. 아니, 근데 지금도 되게 추워요. 아까 그 창문 살짝 열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민호 어떻게 늙지가 않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지? 용. 아, 태명이구나. 아니야. 늙지 않는 게 어딨어, 사람이. 사람이 늙지 않는 게 어딨어. 힘들어 보이냐고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인천에 눈안 오는데요? 눈이 안 오는데요, 지금? 날씨 안 포근해요. 날씨 지금 엄청 춥습니다. 연하랑 결혼하자.
여기 나가면 또 와이파이가 자기 마음대로라서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다. 새치 없어요. 새치 없고 염색도 잘안 하고 그냥 이렇습니다. 얼빡샷이 뭐예요? 얼굴인데 잘 모르겠네. 만두 보고 싶다고요? 아, 만두. 아, 우리 만두. 만두가 지금 집에 있으면 만두를 보여드릴 텐데, 만두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평상시 때 많이 질문하고 방송에서 했던 얘기 말고, 진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머리가 곱슬이에요. 곱슬인데, 완전 곱슬 아니고, 좀, 그냥 이거 머리 파마 안한 겁니다, 여러분. 파마 안 하고, 그냥 머리 감고 드라이하면 이렇게 돼요. 머리 아무것도 안 만진 거예요, 지금. 주량. 아, 좋은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는 술을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먹었습니다. 거의 못 먹었는데, 하도 이런 뭐, 모임들도 많고, 물론 코로나 이전에 모임들도 많고 이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한 잔씩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맥주 두캔 정도? 맥주 두캔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먹으면 안 돼요, 더 먹으면.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네, 댓글이. 탑6 중에 주량이 누가 제일 세요? 주량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영탁이도 주량이,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티가 안 나고, 뭐 찬원이도 그렇고, 웅이는 딱 본인이 술을 그 정해진 양에 딱 정확하게 먹고, 그렇습니다. 안주? 안주 뭐 좋아하냐고요? 안주. 안주 삼겹살? 악수는 못하고 손 등이라도 그렇습니다. 저 나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전혀. 누구나 다그 시기와 그또다 그렇게 지나오는 법이고 또또제 나이 되면 제 나이에 또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나이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또 혹시라도 지금 여기 한 4,800여 분 계신데,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이상인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그럼요, 지금이 딱 좋은 나이죠. 손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손. 흔들었습니다. 텐션 어딘가요? 신곡 계획은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신곡 계획은 있습니다. 77 아니고 87 같이 보여요. 그건 고맙습니다. 그건 고마워요. MLB 옷은 언제부터 즐겨 입었나요? 아,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편하고. 그래서 입게 됐습니다. 우리 스타일리스트 추천으로 입게 됐어요. 자기 전에 한 번만 잘 자라고 해줘요. 네, 잘 자요. 잘 자요. 그립톡은 어디서? 아, 그립톡은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그 얼굴이 저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할머님께서도 민호님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이상형 궁금해요. 아, 이상형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오빠, 사복 코디는 어떤 포인트에 신경 많이 써요? 사복은 예전에는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입고 다닙니다.
동현이 삼촌, 동원 오빠 인스타그램 라이브. 아, 동원이 보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라고 전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캡처 타임을 달라고요? 자, 캡처 타임. 어떻게 주면 돼요?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어깨랑 허리랑 조심하세요. 제가 목이랑 어깨랑 허리가 조금 안 좋은데,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운동도 잘 하고 있고요. 오빠는 안 착해. 내 마음에 안 착. 좋았어요. 플러스 점수 5점. 주접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주접 댓글. 아까 전에 오빠는 안 착해. 오빠는 내 마음에 안 착. 이런 거. 좋습니다. 콘서트 때 오빠 팬들 다 눈에 보이시나요? 콘서트 때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공연하는지는, 그러니까 보고 계신지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콘서트에서. 오빠 잘생겼어요. 오빠 김 붙었어요, 잘생김. 좋아요. 2점, 2점, 플러스 2점. 오빠는 더럽. 더 러브. 깜짝 놀랐네. 오빠 미모는 거품이라면서요. 언빌리 버블. 와, 좋다. 재밌다 이거. 저 오빠 굴 좋아하세요? 저는 굴안 좋아해요. 오빠 저는 굴. 저 오빠 얼굴.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거 재밌는데? 더럽. 오빠는 더러워요. 더럽. 아,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부채들어야 잘 보이는 건 아닌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시는 팬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는지 그 마음이 다 보이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는 다 끼셨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 허스키 목소리. 예,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 맞아요. 뭐 성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하도 병원 다니면서 성대 관련 사진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많이 상담도 하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성대 생김새가 달라서요. 저는, 예, 목소리 자체가 원래 이런 목소리. 하트 한 번만. 오빠 겹담. 그래가지고 겹담 보려고 그랬더니 잘생 겹담. 어유, 좋아요. 오빠에게 팬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노래하는 이유죠. 제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제가 열심히 노래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노래하는 이유가 되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팬분들은 고맙습니다. 동원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동원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원이 지금 그 성장기에 있는데 아주 바르게 잘 자라고 있어요. 국악 배우신 적 있어요? 국악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너무 좋아했고요. 전공으로 국악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름아름 많이 배웠습니다. 미노트 공대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자, 미노트 공대 반갑습니다. 오빠에게서 향이 나요, 내 취향.
아, 이거 좀 낯간지러운데 재밌고, 재밌는데 좀 쑥스럽고, 좀 그러네. 영웅이 잘 있습니다. 영웅이 아까 전에 저랑 뭐 통화했는데 잘 있습니다. 아, 카톡 했는데 잘 있습니다. 영웅이도 잘 있어요. 동원이는 왜 김희철 형은 형이고 영탁 삼촌은 삼촌일까요? 그건 진짜 동원이 마음이에요. 민트가 좋아요? 미노트 꽁대가 좋아요? 둘다 좋습니다. 근데 줄임말, 빨리 말할 때는 민트가 좋고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국악이 잘 어울리죠? 목소리가 좀, 국악풍의 노래들이 잘 어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민초파이오,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민트초코? 민트초코파이오인데, 처음에 민트초코파였다가, 지금은 안 민트초코파예요. 차돌박이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차돌박이 떡볶이. 내년 계획은 정말 별거 없고요. 올해 직접 이렇게 뵙지, 일단은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 좀 정말 정말 좀 가깝게 노래할 수 있는 무대들을 최대한 많이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쑥대머리를 굉장히 많이 좀 듣고 싶어 하시나 본데.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 꽃방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임을 찾아볼까? 간장에서 끈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 항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 저 전전반측 잠못 이뤄 호전몽을 꿀수 있나? 내가 만일 입못본채 옥중고훈이 되거들면 무덤 앞에 선난도른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리가 뉘스란 말이냐 쑥대머리 깐깐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에 많이 깐깐하게 봤는데 좀 많이 그렇게들 보십니다. 아직도 좀 그렇게들 많이 봅니다. 지금은 이제 예능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대부분 다 아시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들 그렇게 보세요. 그첫 번째 요인이 아이돌 출신이라서 좀 그렇게 본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집입니다. 집이에요. 집입니다, 여기. 완벽주의 아니에요. 완벽주의 아니고, 오히려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좀 허술한 편이에요. 완벽주의 아닙니다. 게임할 때 승부욕이 강한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 게임할 때면 또막또 다른 승부욕이 또 생겨요. 예능인 걸 잊고 생깁니다. 패션 센스 비결은
그냥 조금 컬러에 민감한 것 같아요. 조금 컬러에 민감해서, 좀 어울리는 색깔을 좀 입자, 뭐 이런 거. 카트라이더 레벨 몇인가요? 저 카트라이더 이제 좀 잘해졌어요. 카트라이더 이제 좀 잘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카트라이더 하면 저 여러분들 저못 이겨요, 이제. 30분 지났어요?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어떤 분께서 몇 시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안전수칙 지내는 것 때문에 뭐 밖을 안 나가가지고 오늘의 TMI는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낸 선물을 매니저 동생과 집에 갖고 와서 뜯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키고 이게 끝나면 미스트롯 2를 볼 거예요. 덕담 한마디. 덕담. 제가 뭐 덕담을 해줄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참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제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좀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순 없겠지만, 진짜 막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억지로, 일부러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전화통화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내년에는 꼭 만나요. 내년에는 꼭 만납시다. 영탁이가 늘 하는 말 있죠? 언젠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웅이가 하는 말, 건행. 그리고 찬원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인스타에 댓글 달때 응원의 글한 말씀 찬원이한테 꼭 남겨 주십시오. 희재는 요즘에 우리 뽕숭악단 같이 이제 하면서, 너무 희재에 대해서 정말 양파같이 재밌는, 참 재밌는 아이예요. 정말 재밌고 유쾌한 아이입니다. 동원이는 이제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 정말, 오늘 이렇게 사촌여분 넘었죠? 짧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주름이 너무 좋다고요? 아. 사슴 오빠, 우리 마음을 녹여. 피부는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특별히 막 뭐가 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가끔 뭐가 하나씩 이렇게 나요. 잠잘 때 어떤 자세? 잠잘 때 예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 베개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거 끌어놨는데 요즘에 저 베개를 바꾸고 나서 좀 이렇게 누워서 자는 편이에요. 손이 좀 크죠? 손이 뭐 예쁜 건잘 모르겠고. 손발이 조금 큰 편입니다. 손이 좀 커서. 네. 손이 크고, 마디도 두껍고. 마디도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거 많이 해서.
어렸을 때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운동, 막, 매달리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손이 조금 거칠어요. 내 댓글은 진정 안 보나 보다. 뽕숭아학당 이제 탑6 멤버들 모두 볼수 있는 거. 아,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에 최애템? 요즘에 최애템은 뭐가 있을까? 내 가방에 뭐가 있지? 가방에 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 보면 안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가방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열 수가 없어요. 건배. 아, 이거 필통 아니고요. 이게 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필통 맞아요, 필통. 볼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필통. 이렇게 보면 이제, 민호라고 적혀 있고. 오빠 가르마 몇 대면 현찰? 아니, 카드가 너무 다 보이는데. 현찰은 제 지갑이에요. 카드가 보여서 카드 뒤집어 꼈습니다. 제 지갑이고, 늘 간편하게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냥, 뭐, 카드 두 개, 그리고 현금 이만큼. 현금 얼마 있냐면, 현금 얼마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현금 54,000원 있습니다. 현금 54,000원. 1,000원짜리 4장은 동원이 세뱃돈으로 줘야지. 맞아요. 이거 타기가 선물해 준 거예요. 타기가 내 생일 때 선물해 준 거예요. 54,000원. 4,000원은 새해 때 동원이 세뱃돈으로 줄 거예요. 4,000원. 동원이 반응이 궁금하네요. 단독 콘서트도 해주세요. 네, 뭐, 단독 콘서트도 중요한데,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이에요. 애들, 동생들. 저도 마찬가지고, 탑6. 계약 기간이지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지금, 일단, 오늘을 즐기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또 뭐, 개인 콘서트가 하게 되면, 또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이 전화해보라고요? 나 동원이 전화 안 받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또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빠는 잠을 더잘 재우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수면 내시경 성시경. 진짜 지금 진짜 찐으로 놀랐어요. 오빠는 잠을 더잘 재우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수면 내시경 성시경. 깜짝 소름 돋았는데. 네, 매일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똑같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제 일상을 보내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가끔은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구를 초대하는 게 있던데, 그때. 뭐, 어떻게 누가, 영탁이가 그때 나를 초대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초대를 하지?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이게. 멤버들 폰에 저장한 이름. 박영탁이, 임영웅이, 이찬원이, 희재이, 경동당당.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재미가 없으실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4,0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혼 라방이 뭐 이혼 라방이? 이혼 라방 이거 누가 받을 애가 있나 지금? 영탁이가 이 방에 들어왔으니까 영탁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지? 요청 보내기. 뭐지? 이거 분명히 어떻게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아닌데. 이거를, 네? 어떻게요? 민노님께서 상대를 초대하시면 상대가 수락하시면 이혼이 돼요? 이거 어디서 그거를 해요? 그거를 초대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애 드라마? 저 엊그저께 그 격리하면서 킹덤 다 봤습니다. 킹덤 다 봤어요. 아직 이 방에 애들 있을려나? 아까 찬원이도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온다고 그랬고, 영탁이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영웅이도 들어와 있나? 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구나. 누가 요청이 계속 오는 240여 분이 저랑 뭘 하고 싶다고 요청이 오는데,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영웅이랑 곧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 오목 대결, 진검승부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영웅이한테 그때 너무 처참하게 져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연습 좀 하고 영웅이한테 좀 재대결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목 재대결. 아, 임영웅 오목을 너무 잘 둬가지고. 라이브 방송 초대?
와, 아직도 4천, 3천, 4,400여 분이 계셨네. 30분만 한다는 게 여러분, 50분이 지났어. 50분이나 지났어. 왜 아이디 누르면 요청하게 했다고요? 아이디가 어디 있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사와 듣고 싶다면? 동백이. 소리 괜찮아요, 지금? 제가 뭐 하나가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희재 0609가 김희재는 아니죠. 김희재는 아니고요. 네,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저도 머리 아파요. 그냥 좀 쉽게 갑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 메시지 온걸 열면은 그 라이브가 종료가 되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그만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올해는 특히나 좀참 심심한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분 날인데 그래도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조금 답답하고 외롭고 할수 있는데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사람들이랑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홍성학당이랑 사랑의 고생타에서 또 여러분들께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끼리 단합해서 또 재밌게 녹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박수가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4천여 분 넘는 분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